유교학개론 1권에서 오늘 3권에 해당이 되지요. 지난 시간에 그 대승보살 48경지 가운데 1번, 2번 했는데 오늘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착해 직도 여불보색 여울지 마게 여일청명이 일어나 모이미타불. 자, 집착을 벗어나면 곧 피안에 일어나니 다른 번뇌가 다시는 생겨나지 않으리 했어요. 우리가 이 사바세 요타학세를 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찬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생의 세계고요. 피안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저 언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열반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찬에 사는 가장 근본된 그 원인이 뭔가를 살펴보면 바로 집착 때문에 우리가 찬에 살게 된다. 내 뜻대로 만들고 싶고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만들고 또 그게 아니려면 성내고 이게 좀 어리석어서 형성이 되는 것인데 결국 이 세계가 찬의 세계요. 집착이 원인이 돼서 고통받는 세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착을 벗어나기만 하면 피안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온갖 번뇌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온갖 마구니의 경계를 벗어나면 했는데 마구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무슨 어떤 뭐 귀신이 따로 있고 마구니가 따로 있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눈, 귀, 코의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어떤 대상물을 보고 바로 번뇌가 작용이 되는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번뇌가 작용이 되는데 일단 뭐 육육이 36번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하면 다시 거기다가 3을 곱하면은 3, 3, 5, 3, 6, 18에서 108번뇌가 형성이 되는데 이 108번뇌가 형성이 되는 이 자체를 우리는 마구니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구니의 경계를 벗어나면 결국 육근이 육경을 끄달려 다니지 않으면 해와 같이 청명하게 되리라.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주 맑아지게 되리라 하는 이야기인데 집착들 벗어나서 맑은 마음으로 지내라는 이야기. 우리가 48경계 대승보살 48경계 지난 시간에서 대승보살 48경계다. 지난 시간에 1, 2번을 했는데요. 우리가 대승보살 48경계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처음에 뭐랬냐면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백번의 지위를 얻었더라도 마땅히 보살계를 받아서 모든 신이 수호하고 시방 제불이 환희하도록 하고 이미 계를 받았으면 부모에게 효순하고 형제를 공경하고 스승과 벗을 예로서 섬기고 또 교만하거나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술을 먹지 말아라.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과실은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술을 마시거나 남에게 권하지 말아라. 물론 중병자에 관해서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술을 마시면 우리가 경을 읽거나 염불하는 것을 허락지 않고 또 술을 먹은 뒤 7일이 지나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대중생활, 법당립을 성경
염불 등을 허락한다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할 것이 세 번째로 고기를 먹지 말아라. 48경기에 나오는 것은 고기를 먹는 것은 자비의 종자를 끊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부처님 법에는 고기를 먹지 말아라 하는 법이 없죠. 이게 후에 만들어진 건데요. 원래 부처님 법에는 오정육이다라고 해서 다섯 가지 깨끗한 육류는 섭취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고기를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살펴보면 이제 살생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건데요. 고기를 먹지 말아라 하는 법은요, 대받았다 법이죠. 대바다다 법에서 만들어져서 후세에 중국에서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안 먹는 사람이 훌륭하게 도를 깨우치지 않겠느냐 해서 살생을 하지 말아라 해서 고기를 먹지 말아라 변형한 것인데요. 냉정히 살펴보면은 고기를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건 부처님 법이 아니어요. 불교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대바다따법에서 만들어졌는데, 옛날에 대바다따가 부처님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부처님 이제 나이도 먹고 힘도 들고 몸도 지쳤으니까 그 법주의 자리를 저에게 물려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요. 대바다따가 참 여러 가지로 부처님을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또 어찌 보면은요, 부처라고 하는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훌륭함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대바달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촌 동생을 더 나쁘게 표현한 부분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BTN에서 방송한 붓다라고 하는 드라마 보면은 대바달다가 참 어려운 분으로 나오죠. 어떻게 됐든 부처님께 이제 그 자리를 물려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처님께서는 대바다따야 고맙기는 하지만 법이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깨달아야 할 진리일 뿐이지 주고받을 주인도 또한 객도 없을 뿐 아니라 또한 혹여 준다라고 한다면 이미 깨달음을 얻은 사리불과 목련 존자가 있는데 어떻게 깨닫지 못한 그대에게 법을 물려줄 수 있겠소?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대바다따는 불만을 품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부처님께 건의를 해요. 진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욕심을 적게 하고 만족함을 알아서 우리 생에 자유를 얻는 것이니까 그러한 목적을 방편으로 해서 더더욱 확고한 계율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바달다가 부처님께 건의를 하지요. 그래서 새로운 계율을 더 엄격하게 만들자 하는 뜻에서 첫째, 죽을 때까지 숲속에서 살자. 둘째, 죽을 때까지 탁발을 허되 초대를 받고 배불리 먹지 말아라. 죽을 때까지 숲속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기원정사, 중림정사 이런 게 만들어졌지 않아요. 그런데 출가 사문이 그런 어떤 정사가 있는 비를 막는 곳에 들어가 수행하는 건 올바르지 않지 않느냐. 수행자다라고 하면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데 해서 숲속에서 살자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탁발을 허되 초대를 받고 배불리 먹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부처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나 여러 공동체에서 부처님을 초빙을 해가지고 음식을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었던, 즉 불공 기도라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부처님 초대를 해서 법문을 듣기 위해서 음식을 공양 올리는 걸 우리는 불공이다 표현을 하고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내 마음에 다지는 서원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 그 당시에 여기저기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공양을 대접받고 법문을 하셨는데, 수행자가
탁발을 해서 먹어야지 왜 초대를 받고 배불리 먹고 지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 죽을 때까지 누더기를 기어 입되 남이 주는 시주의 옷은 받지 말자라고 했는데 부처님 처음 깨달음 얻어가지고서는 깨달음 얻기 전에 6년 고행을 하고 나서 내란자라 강변에 나와서 몸을 닦는데 어떻게 됐어요? 수자타가 유미죽 공양을 올리고 카샤를 부처님께 드렸단 말이죠. 그게 이제 기초가 돼가지고 불자들이 카샤 의복을 주면 그 시주를 받아 입고는 했어요. 물론 뭐 일반 불자들한테까지 돌아올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대화달다가 그 얘기를 한 거죠. 시주를 받아서 우리가 옷을 입을 게 아니라 누더기를 기어 입고 주서 입되 시주를 받아서는 입지 말자. 수행자의 도리가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고. 네 번째로는 죽을 때까지 나무 밑에서 살되 지붕 밑으로 들어가지 말자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제 출가 사문이 일반적으로 나무 밑에서 많이 수행을 했는데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하지 지은 집 지붕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건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주장했던 것이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말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다섯 가지는 부처님 법이 아니라 대바달다가 불교 계율을 더 엄격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부처님한테 제안한 계율이에요. 부처님 법에는 원래 뭐 고기 먹지 말라는 법이 없었죠. 수행자들 탁발 나가면 뭐 그때야 닭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영양 보충해야 된다라고 해서 해주는 분들도 사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바달다가 그건 아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뭐라고 받아들이시냐? 대바여 극단적인 향락 또한 극단적인 고행 이 향락과 고행은 바로 선정과 고행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두 가지는 마땅히 불교인으로서는 피해야 할 것이다. 양극단을 피해야 중도에 도를 얻는 것인데 왜 극단으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거부를 하지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그래요. 비구다라고 하면 마땅히 걸식을 하고 숲속에서 명상을 하고 고기를 먹지 않고 분소이 즉 떨어진 옷을 입는 것이 마땅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촌가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시주의 초대를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시주가 주는 옷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요. 수행을 위해서 나무 밑에 있는 것도 좋지만 정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것도 그리 해로울 것은 없소. 부처님이 주장한 게 바로 뭐예요? 어떠한 형식이나 틀, 거칠에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예요? 마음 닦는 게더 소중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나무 밑에서 하든 아니면 지붕이 있는 곳에 하든 또한 시주들이 옷을 주는 걸 입든 아니면 주서 입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대바달다를 은근히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된단 말이죠. 요즘도 우리 불자들 보면 형식이나 틀 엄청 좋아하잖아요. 뭐 참선을 한다 하고 가부좌 틀고 있고 뭐 염불 한다 하고 부처님 그걸 중요시 여기질 않았어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를 중요시 여겼던 것이죠. 또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사람이 병이 나서 고통을 겪을 때는 고기를 약으로 쓸 수도 있되 다만 자리를 구해서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탐욕을 얻는 음식과 의복이 아니다라고 하면 받기도 하고 먹을 수도 있는 것이오. 라고 부처님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대바달다가 또 화가 났어요. 부처님이 이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나서 고타마는 욕심장이다. 자기 혼자 모든 공양과 또 귀를 다 받으려고 한다.
이것은 올바른 수행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선동을 하게 되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 대바달다법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부처님의 계율보다 더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해야 되고 밖에서 숲속에서 해야 되고 고기 안 먹어야 되고 주는 옷안 받아 입고 주워서 입어야 되고 훨씬 부처님법보다 대바달다법이 더 엄격한 수행자의 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요즘도 보면 절을 많이 하고 염불독경 많이 하면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리 많이 해도 마음씀이 잘못되거나 집에 와서 신랑을 이기거나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나 친구 간에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거나 그럼 그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걸 하나도 안 해도 바른 마음을 내고 착한 마음을 내는 게더 훌륭하다는 것이 부처님 법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도 뭐 그게 더 훌륭하게 보이니까 고기도 안 먹고 뭐더 훌륭한 거 아니냐 해서 결국은 선동을 해가지고 부처님 제자 한 700여 명을 데리고 가요. 700여 명이 아무래도 부처님 법보다 대바달다법이 더 훌륭하다 해서 대바달다를 따라서 가지요. 그간 곳이 바로 뭐요? 상두산으로 가게 되죠. 이렇게 변형이 돼서 온 것이 훗날 북방불교로 와서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변형이 되었어요. 왜 일반적으로 보면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안 먹는 사람이 더 훌륭하게 여러분들 여겨지지 않아요? 사실은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처님 가르침은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뭐 시주하는 의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데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부처님께 오정육이라고 하는 것 먹어도 된다는 다섯 가지 육류는 어떤 거냐면요. 부처님 제세시에 보면은 출가자들에게 불자들이 공양을 올렸던 것이 닭을 제일 많이 올렸다라고 해요. 그러면 닭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걸어놨다 피 빠지면 이렇게 잡아주곤 했는데 이걸 보는 수행자들이 사실은 보기가 흉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건의를 하지요. 그래도 수행자인데 살생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살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흉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보이는 곳에서 잡는 것은 먹지 않기로 하자 해서 계율을 또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수행자가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앞에서 잡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니까 그런 것은 못 먹게 돼 있으니까 잡으려고 하면 뒤뜰에 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잡아서 주면 된다라고 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스님들께 고기를 주는 걸 뒤뜰에 가서 잡아서 줬단 말이죠. 그럼 앞에서 잡으나 뒤에서 잡으나 똑같이 살생이고 하니까 너무 흉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다시 또 법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잡는 거는 먹지 않기로 하자. 보이는 곳에서 잡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잡든 나를 위해서 잡으면 나의 어떠한 영양 보충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살생하는 건좀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법도가 다시 만들어졌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잡는 것이 안 되고 또 죽어서 세 사람 손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또 계율이 바뀌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잡지 말고 혹여 집에 손님이 오거나 신랑을 위해서 잡게 되면 그때 좀더 잡았다 주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뭐 한두 사람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반드시 세 사람 손을 거치게 되면 그거는 또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결국 세 사람 손을 거친 거에 한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계율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주장하는 오정욕, 맑고 깨끗한 다섯 가지 육류는 첫째는 죽는 것을 보지 않고 또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듣지 않고 세 번째로 나를 위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네 번째로 죽어서 세 사람 손을 거치고 다섯 번째로 스스로 죽거나 짐승이 잡아서 물고 가다 버린 것.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된다 해서 다섯 가지 깨끗한 육류는 먹어도 된다는 것이 부처님 법이에요.
잘 모르는 분들은 아, 스님이 고깃국을 먹네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어떻게 돼요? 원래 부처님법에는 먹어도 되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안 자시고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잘 드시고 이러는 거란 말이죠. 또 사람들이 있는 데서 먹으면 아유 저 스님은 고기도 잘 먹어 하면은 지장이 있죠. 불자들 오는데 지장이 있고 또 사찰 운영하는데 영업에 지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 보이는 데선 잘 먹으면서 보이는 데서 안 먹는 척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부처님법에는 육류 먹어도 되지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세 사람 손을 거친 것에 한해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 뭐 정육점이나 뭐 마켓에서 파는 육류들 보면 세 사람 손만 거쳤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지장도 없죠. 부처님이 얘기하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살생하는 걸 금했고요. 또 탐욕심으로 해서 음식을 먹는 걸 금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을 먹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마음을 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야죠. 채식만 먹는 사람이 마음을 나쁘게 먹을 수도 있고요. 육류를 먹는 사람이 선한 마음을 낼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목적은 바르고 선한 마음을 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육류를 먹느냐 안 먹느냐,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다음 이제 네 번째로 오신체를 먹지 말아라라고 해 있는데 오신체라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들 뭐 마늘, 달래, 무릇, 뭐 파, 뭐 양파 뭐 이런 종류들인데요. 48경기에 보면 이는 음욕이 치성해지고 악한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 계율이 처음에 만들어진 근원을 살펴보면요. 원래 니승교단이 기원정사에서 만들어졌죠. 바로 마바자 파티를 비롯해서 부처님의 부인이었던 야수다라까지 정머랑이 95세 돌아가셨어요. 정마랑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친인척이 없었죠. 그러면 그 카비라국의 친인척이 없는 곳에 귀가하기가 힘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한 보살님이 시갓집 식구가 하나도 없는데 남의 집에서 얹혀 살기는 쉬운 일 아니잖아요. 남편도 없지, 시아버지도 없지. 정마랑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도저히 거기서 귀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파자 파티가 용단을 내지요. 야수다라고. 차라리 아무도 친인척이 없는 카비라국에 있느니 바로 뭐예요? 비록 남편이고 결국 마파자 파티한테는 아들이 되잖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부처님이지만 부처님 곁에 가서 사는 게더 마음이 편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부처님 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출가라고 하는 그런 여건뿐이 형성이 되지 않죠. 왜? 부처님이 출가자로 생활하니까 바로 그 옆에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이 차라리 낫다 싶으니까 출가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500여 여성들이 부처님 기원정사 있을 때 출가를 하겠노라고 찾아가지요. 이때 부처님이 극구 반대를 하지요. 반대라는 주원인은요, 여자들이기 때문에 남자들 같이 아무 곳에서나 수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교단에 전부 남성들만 있는데 여성들이 합류가 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500여 여성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갔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돼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여기에서 생활은 못하겠다. 해가지고 머리를 다 깎고 오지요. 이때 아난이 부처님을 설득을 시켜요. 설득을 시켜서 결국은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만들어진 게 이제 니승 팔경법 또 니승 팔기법이에요. 그래서 비구니들은 8가지의 비구를 공경하는 법을 따라야 되고 또
또 금지해야 되는 8가지 사항인데 그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조건 하에 출가를 받아주겠노라라고 하니까 따르겠노라 해가지고 출가를 하는데 결국 기원정사 한쪽을 바로 니승교단이 있게끔 지금 우리나라 뭐 옛날에 보면 사또집을 보면은요 사또가 업무를 보는 곳 옆에 한쪽에 내실이 있었잖아요. 요즘 뭐 말하면 관사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여건에서 비구니들을 별도로 비구들이 보호하는 한쪽에 울타리를 쳐서 그런 차원에서 니승교단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비구니는 주지가 될 수가 없고요. 법주가 될 수가 없고 이게 불교의 법도예요. 그래서 비구니는 꼭 비구가 보호하는 사찰에서 수행해야 된다. 요즘은 많이 깨졌어요. 비구니들이 주지 않은 사찰도 많고요. 또 비구니들이 엄청 힘도 세졌어요. 생활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형은 되지만 원래 부처님 법에 보면은요, 비구니는 법주가 될 수도 없고 또한 주지가 될 수도 없다 하는 게 법도예요. 꼭 비구니가 수행을 하려면 비구의 보호를 받아서 해야 된다. 뭐 옛날에 비구니 사찰이다라고 해도 보면 꼭 비구 사찰 옆에 만들어서 이렇게 기거를 하게 했던 것이죠. 근데 바로 이런 비구니들이요, 그 기원정사에 있으면서 뭐 물론 바라문도 여성 출가자가 없던 것은 아니어요. 근데 불가에서 여성 출가자가 있다 보니까 밖에 이렇게 다니는 거 보니까 밭을 일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서 안쓰럽게도 보고 애처롭게도 보고 또 훌륭하게도 봤겠냐는 이야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비구니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는가를 생각하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비구니에게 가서 공양을 자실 때 이것 좀 한번 자셔 보세요 하고 주었던 것이 뭐냐면 마늘이에요, 마늘. 옛날에 우리 군대 생활할 때도 보면 밖에 나가게 되면은요 여름에 고추밭 같은데 지나게 되면 그 고추 몇 개씩 따서 주머니 넣어 갖고 와서 점심 시간에 식판에다가 수저로 탁 깨가지고 으깨서 국에다 넣어서 먹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이죠. 밖에 나가서 마늘을 얻어다가 음식 먹을 때 먹게 됐단 말이죠. 마늘을 넣어서 먹다 보니까 그 맛이 더 향긋하고 좋으니까 비구니들이 점점 더 많은 비구니들이 마늘을 얻으러 나갔어요. 근데 마늘밭 주인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뭐 500여 명이나 되는 비구니들을 다 대줄 수 없단 말이죠. 나가서 얻어 다 먹다 보니까 너나 할것 없이 마늘밭으로 얻으러 나갔는데 어느 날 나가서 보니까 주인이 없단 말이죠. 얻으러 나왔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해서 하나를 쑥 뽑아다가 먹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 하나를 쑥 뽑아다 먹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마늘밭 이랑이 두세 이랑이 다 뭐예요? 다 뽑히고 없는 거예요. 마늘밭 주인이 화가 엄청 많이 났어요. 응? 자기가 준 것만 해도 얼만데 말도 없이 이렇게 다 훔쳐다 먹느냐 해가지고 화가 나서 결국 부처님한테 가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참 애매하지요. 그럼 일체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훔쳐다 먹을 수도 있고. 뭐 원리 다르게 뭐 법도를 만들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해서 계율 선포한 게 마늘을 일체 먹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해서 선포를 했어요. 그럼 마늘 도둑 없애려고 만든 거죠. 마늘에 한번 맛을 들여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늘을 못 먹게 하니까. 마늘하고 비슷한 파, 무릇, 달래, 뭐 양파 이런 거를 또 죄다 훔쳐다 먹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화가 나셔서 마늘은 고사하고 마늘하고 비슷한 맛이 나는 그런 달래, 무릇, 양파, 파 이런 것들은 일체 먹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을 만들어서 선포를 하지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오신체를 먹지 마라라는 계율이 생겨요. 된 거예요. 근데 후세에 그러한 것을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그냥 음욕이 치성해지고 뭐 악한 냄새가
나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그건 잘못 전달되어 온 것이고요. 근본 원인은 오신채는 먹지 말아라는 바로 마늘을 훔쳐다 먹기 때문에 그런 불투도의 계율을 지키고 또 탐심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거죠. 옛날에 여러분들 보면은 고사리는 여러분들 뭐 정력이 감퇴되고 그러니까 먹어서 안 된다 하는 이야기 들어본 분 계세요? 산에 사는 스님들이 사실은 산나물을 캐먹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전부 캐가니까 그래도 하나만은 남겨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사리 먹으면 정력이 감퇴되고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캐가요 안 캐가요? 안 캐가지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고사리를 먹고 살게 됐던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만들어진 얘기예요. 오신채를 먹지 말아라. 우리는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고 또한 어떠한 집에 살고 있느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스스로의 마음에 어떠한 행복과 어떠한 만족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 우리는 더 새로운 것, 더큰 것, 또더 높은 것을 찾기 위해서 불만을 느끼고요. 또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우리 현실에 지금 만족을 하고요. 내 안에서 늘 새로움을 찾아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지자 임을 부림기요 직무취사 영무이순이라. 지혜로운 자는 사물에 맡기고 자기에 맡기지 않는다라고 지혜로운 자는요. 사물을 세상에 돌아가는 걸 가족의 누구든지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사물에 맡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맡기다 보면 취하고 버릴 것이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기고 수남이 없게 되리라. 즉 사물의 흐름대로 맡기면 내 욕심이 생기지 않아서 자연 그대로 살 것이고 우자임기 불임물 즉유취사요 즉유위순이라.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사물에 안 맡기고 뭐예요? 자신에게 맡긴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가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리고. 이게 전부 뭐예요? 어기고 수남이 있기 때문에 고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위거함을 증란이요. 무량육내 임지마격이라. 무략욕거 방거 물준이 시행도인이라 라고 했어요. 거역해서 자연의 이치를 거역해서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겨울에 꽃피라고 기도한다라고 해서 꽃피는 거 아니죠? 또 겨울에 뭐예요? 비오라고 해서 비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날씨가 추워서 얼음이 오는데 녹아라 녹아라 하고 기도해서 되는 거 아니죠? 남편을 기도해서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없고 자식을 기도해서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없죠? 바로 자연의 이치를 거역해서 사물을 변화시킨다는 건 어려운 것이다. 해서는 안될 일이다. 만일 사물을 오게 하려거든 그에 맡겨서 거역하지 말고 사물을 가게 하려거든 놓아서 가는 것을 쫓지 마라. 이것이 바로 어진도를 행하는 것이니라. 세상의 이치에 맡기되 내 뜻대로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욕심 속에 있으면서 욕심이 없고 티끌 속에 있으면서 티끌에서 벗어나는 것. 즉 고통의 세계에 살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선이요 깨달음이다 만약 우리 인생은요 하루하루 죽음으로 다가가거나 소멸해가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누린다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든 자식이든 돈이든 내 뜻대로 만들고 움켜쥐려 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모든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합장하시고요. 총신구법이요 물잠니성이 일어나 무호와이 이다
몸이 닿을 때까지 법을 구하고 잠시도 성인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말아라 라고 있어요. 부처님 법도요. 부처님 법대로 따르다 보면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데 부처님 법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 속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바른 법 배우세요, 여러분들. 평안함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불교와 개론 1권에서 5권째 74회차 오늘 3권의 대승부살 48경계 첫 번째 시간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